1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이런 부분 좀 내가 좀 많이 보람됐다, 이런 부분 좀 내가 힘들었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내가 좀 가장 보람된 점, 그다음에 가장 좀 힘들었거나 아쉬웠던 점, 뭐 이런 게 있으시면. 9월 3일 날 조직 개편이 있었죠. 처음 시장이 되고 나서 한 것이죠. 네. 거기에 방점을 뒀던 것이 이제 정치는 공무원들만 하는 영역이 아니고, 아니 저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느 특권층만 주도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 될 수 없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떤 민간 협력 거버넌스가 이제는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주민협치 담당관을 제가 조직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제일, 뭐 지금도 문제지만 교통 문제가 제일 심각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 개선과를 새로 조직에 편제해서 대중교통 기획단을 출범하고, 거기에서 김포의 재반 어떤 교통 현안들을 어떤 찾아가는 그러한 어떤 구조를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환경국을 신설한 거죠. 환경국을 신설해서 지금도 환경하고의 전쟁을 좀 치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면한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어떤 행정조직을 좀 만들었고, 그와 관련된 추진에 대한 성과가 1년이 되고 나니까 조금씩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과를 만든 거죠. 뭐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고, 김포가 젊은 도시로서 좀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 토대는 청년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이재명 시장하고 공약이 좀 중복됐지만은 청년 배당에 대한 문제들 풀어내고 있고요. 또 청년 일자리나 아니면 청년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창공이라는 청년 공간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일 한 8개월 동안 좀 중점 뒀던 것들은 공무원들하고의 소통이에요. 그 당시 시작했을 때 김포시는 청렴도 전국 최하위 꼴찌라고 하는 것이 신문 타이틀이었었거든. 맞아요. 들어가 보니까 어깨가 축 늘어져 있어. 의욕도 없어. 사기죠. 뭘 하려고 하질 않아. 나는 시민들이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공무원들 팬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근데 이 공무원들의 팬데가 긍정적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팬데 놀림인지, 짜증나고 귀찮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팬데인지에 따라서 행정의 질은 하늘과 땅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한 8개월, 10개월 동안 공무원들 기 좀 살려주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좀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래서 뭐 국자 행정 책임제, 여기 지금 제일 먼저 한 게 저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저 골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장실을 전부 다 주무부서로 다 끌어내린 거야. 첫 번째 행정 업무 지시가 영감들처럼 국장실에 혼자 계시는 국장님들 전부 다 주무부서로 국장실 옮기십시오가 첫 번째 1호였어, 1호. 골방에서 뭘 하는지 뭐 어떻게 알아 그래.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 열심히 결제하시고. 결제하고. 7월 달에 아주 이제 김포 시민들 소원 성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죠. 아 도시철도. 예 많이 주셨죠. 주변에 저도 예. 네. 좀 안전하게 도시철도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안전한 개통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7월 달에 반드시. 작년 11월에 뭐 레미콘 사태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런 게 했었지만 어쨌든 시민들은 많이 좀 안타까워했었 사실에서 이번에 조금 또 잡음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많이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연기되면 어쩌나. 근데 시장님께서 굉장히 발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개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이번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이렇게 들리는 얘기로는 중재자로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반갑게 7월 27일을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도시철도개통과 교통체제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 잘 준비되고 있는 거죠? 어제죠? 네, 어제 회담. 예, 어제가 이제 도시철도 뭐 안전 운영을 위한 노사정 상생협약서를 체결했고요. 굉장히 기뻤어요. 그거는 45만 김포 시민들이 10년을 기다려왔던 전환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교육, 환경, 지역의 현안들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현안이 뭐냐라고 시민들한테 물으면 항상 이제 교통을 얘기를 하죠. 근데 김포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인운하가 생기면서 사면이 이제 물로 갇혀진 도시이고, 다른 도시들처럼 어떤 도로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근본적인 단계를 갖고 있는 거죠. 다리를 놔야 되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서울 지하철뿐만 아니라 김포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것이 적이었고요. 그래서 7월 27일 날 이제 그 오랜 시간을 이제 이기고 드디어 비록 2량짜리 경전철이기라 하더라도 그 2량 경전철이 아마 3분 간격으로 200명 이상을 계속 실어 나르면 김포의 어떤 교통 불편은 많이 이제 해소될 거예요. 그래서 7월 27일 도시개통과 도시철도 개통과 맞물려서 이제 대대적으로 선보는 게 있죠. 버스. 특히 이제 7월 1일서부터 51시간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이제 의무화 되다 보니까 전국, 김포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버스에 대해서 감회나 감차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노선들을 조정하고, 그리고 그 합리적인 노선에 맞춰서, 그것은 이제 도시철도 역사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버스와 또 연계되는 것이 이제 마을버스예요. 그래서 철도와 대중교통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유기적으로 노선을 형성하고 할 때 많이 교통복지는 좀 실현될 수 있겠다. 근데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철도 개통과 맞물려서 52시간 근로시간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불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김포가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예술적으로는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예산도 다른 시에 비해서 작게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을 좀 늘려서 문화예술을 좀 발전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지금 우리가 교통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좀 있으면 또 뭐 교육과 환경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텐데, 나는 그것이 한쪽으로 여러 길들이 한쪽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만나는 것이 나는 문화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다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서울 지하철 5호선, 9호선이 김포에 들어온들, 뭐 교육 예산이 지금의 400억에서 600억으로 늘어난들, 환경 문제가 해결된들, 거기에 문화라고 하는 문화의 다양성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도시는 맞아요. 죽은 도시죠. 맞아요. 그래서 문화 관광과 관광과를 이번에 이제 9월 3일날 다시 신설 조직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이제 도시로 나가기 위한 준비들을 한 1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뭐 다행히도 김포는 문화재단도 있고 문화원에서
또 새로운 어떠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또 정책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새로운 어떤 문화의 영역, 관광의 어떤 계획들을 좀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문화로 꽃피우는 김포 좀 만들고 싶고요. 거기에 다른 분야보다도 특별하게 거기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이 최대화되어야 되는 거죠. 김포는 엄청나게 축제 많잖아요.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예요. 다음 일정 뭐야 하고 비서실에 물으면 아 무슨 축제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우스갯소리로 무슨 행사겠지. 축제는 무슨 행사겠지. 그걸 축제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3년 만에 네. 보고 시켰어. 축제위원회. 거기서 이제 김포에 어떤 축제를 개발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김포 문화예술에 대한 영역을 꽃피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역사 의식도 좀 있고 역사의 향기도 좀 깃들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먹거리 축제 뭐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문화 예술인들도 많이 내려왔어요. 문화 그래서 네, 많이 왔습니다. 가깝다고 많이들 특히 저기 뭐 성동이 네,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지난 총선 때 좀 공약 중에 하나가 문해 창고를 하는 거였죠. 저쪽은 이제 농촌 지역들은 이제 빈 창고도 많고 그런 건축물이 있어. 그거를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한테 시가 그 공간을 주고 거기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그것이 벨트화돼서 어떤 관광지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축제다운 축제를 좀 만들라래요. 그래서 도시형 축제 하나 그리고 저쪽 농촌 지역 축제 하나 그 대표 축제 두 개를 지금 개발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시장님이 이제 시장님이 내세운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100년 먹거리 하시면서 관광을 좀 많이 강조하셨고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관광이 전공이다 보니 관광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문화 쪽이 소프트웨어 꼽힌다라는 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그게 축제라든가 관광으로 나가는 거가 맞는데 김포는 좀 이 그 관광 쪽으로 피우기에는 좀 어느 지역적인 한계도 많이 있고 또 지역적인 가지는 특색도 있는데 평화 하나 말고도 이렇게 김포 화제가 많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때 모두도 보니까 시장님께서 뭐 일본에 가서 평화 누리길에 이거 뭐 잔가요? 예, 그런 카트도 하셨었는데 또 김포가 적경 지역인 고향이나 일산이나 고향이나 강화도와 다르게 또 김포만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관광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김포만이 가지고 있는 김포가 가질 수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시의원 시절에 5분 바로 내용이 이제 기억나네요. 그때 이제 람사르 습지 지정과 관련돼서 엄청나게 이제 저하고 충돌이 돼 있었던 거죠. 나는 김포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을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전수막도 걸렸어요. 람사르 습지 추진하는 정하영 시장 물러가라는 전수막도 걸려요. 그때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나서서 그때 내용 중에 하나가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하고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라는 표현을 5분 발언에 쓴 내용이 있어. 그거는 한강 하구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우리 교육을 가면 제가 여기 그 김포에 우리 시민들 많이 오셨는데 혹시 저기 전남 순천에서 고향을 두고 계신 분 계셔요 하고 손을 듣고 양해를 구하지.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듣는 분도 있고 어떤 때는 없어.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순천만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 순천만보다도 더 보석처럼 빛나는 곳이 김포에 있습니다. 전 진짜 그래요.
광화 여미지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미지. 여미지에서 김포를 바라보는 한강 하구의 풍경. 파주 오두산에서 바라보는 김포, 그러니까는 김포에서 김포를 바라보면 그 가치가 잘 안 보이는데, 강화와 파주에서 바라보는 김포는 순천만의 모습이 아니라 순천만 그 이상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남북 분단 70년 동안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의미 있는 건 그런 거죠. 김포에 대해서 많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자연 경관적인 것도 훌륭하지만 생태학적으로도 다른 나라,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한강, 금강, 낙동강, 용산강 등 4대 강에 대한 것을 배웠잖아. 근데 모든 강은 뚝이 있어. 강물과 바닷물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댐을 건설했죠.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이 댐이 없는 것이 이 한강 하구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오고 강물이 바다로 나가서 그래서 이, 이 바로 하성의 전룰이라고 하는 데서는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도 잡히고요. 강에서 잡히는 물고기도 잡히는 거예요. 이런 생태학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데는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광 우린 김포공항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그러면서 관련 부서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내가 첫 마디. 김포공항이 어디에 있어요? 미적미적대. 서울, 뭐, 강화, 바다 다 나와. 지금부터 김포공항은 김포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김포공항이 서울에 있을 거라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 응? 예. 그냥 김포에 공항이 있다고 다 한다고. 하물며 외국인들은 전혀 모른다. 응? 그렇죠. 그렇죠. 그냥 지금부터 김포공항은 김포에 있는 겁니다. 모든 관광과 어떤 맵의 지도나 모든 출발은 김포 고촌 아라마리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지도를 다 만들어라. 그래서 아마 다른 건 몰라도 한강하구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관광 자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유일하게 철책이 둘러쳐 있는 이 철책이 아마 김포를 먹여 살릴 거예요. 70년의 보상을 아마 그것이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책은 언제 문화 제거되죠? 지금 고양시 쪽엔 철책을 걷고 있죠. 그런데 모르시잖아. 그렇죠. 국민들이 저도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작년에 2018년도에 국방부가 철책을 일정 구간 철책 제거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 고양은 문제가 없어서 걷고 있는데 거기 고양시는 장항습지를 보존하려고 그래요. 장항습지를 보존하려면 철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위에 그 원형 철 조망만 걷고 있어. 그냥 네. 그러니까 김포시도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김포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루리까지 철책이 걷어야 되는데 소송 중이에요. 그 당시 국방부가 여기 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철책을 걷는 조건으로 수중 전자 감시 장비를 설치하게끔 조건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삼성 SDS라는 회사인데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국방부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거야. 삼성 SDS 수중 전자 감시 장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거기 맡기지는 못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소송이 걸렸는데 그 소송이 올 12월 정도 되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 그러면 아마 내년? 내년 정도 되면 철책 제거가 되는데 고민스러운 거는 아마 올 9월 달 저 한강 둔치 그 활용 계획과 관련된 용역비를 세워서 이제 추진할 건데 철책을 제거해야 되는 구간
보존 해야 되는 구간, 네. 관광 상품으로 써야 될 공간, 네. 이걸 다 정리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싹 걷어내면 좋겠지만 어떤 교육과 문화의 장소로서 그 철책을 조금 남기는 것이 역사적인 어떤 공부나 이런 면에서 좀 더 가치가 있을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김포대교에서 2015년도죠? 2015년도인가요? 선거 하나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그때 그 김포대교에서 2km 정도의 철책이 제거됐어요. 네. 있었죠. 네, 기억나요. 근데 거기들 아무도 안 가보실 텐데 난 가봐. 거긴 사람이 죽어서 나오도 몰라. 철책은 제거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존할 수 없어. 있는지 이용할 계획들이 없다 보니까 쓰레기죠. 운막. 한강 둔치공원처럼 그렇게 개발하면 안 될까요? 서울 한강 둔치공원처럼. 근데 그것이 좀 아주 구체적 전문적인 어떤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있는 둔치 시설들을 자연으로 복귀시키는 걸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강이라 그랬는데 한강물이 마음대로 흐르질 못하죠. 신고 수중부가 있잖아요. 신고 수중부가 있고 저번에 그 소방 대원들도 한강가기가 실제 궁극적으로 한강은 신고 수중부가 철거돼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어떤 생태 하천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서울에 시설된 서울 둔치의 많은 시설물들이 많은 이제 조정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88년도에 그 신고 수중부 높이에 맞춰서 배 띄우려고 일정 수위를 잡아놓은 거 아닌가. 이 신고 수중부가 없을 경우에는 수위가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서울과 같이 체육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또 문화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생태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김포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한강하고 둔치 활용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시민들이 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야 되겠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뭐 마지막 뭐지 질문을 드려야죠. 이제 앞으로 이제 남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또 시민한테 바라는 점. 뭐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에 대해서 우리 김포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좀 가져줬으면 특별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도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지요. 또 인프라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에 앞서서 그 도시를 규정짓고 결정짓는 성장 동력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 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김포라는 곳에 대한 정체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또 거기서 살아가는 아들, 딸들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김포에서 정말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도시인지 정주의식을 갖는 것이죠. 정체성과 정주의식은 그 도시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장인 저하고 1300여 공직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과 자세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김포는 외부에서 볼 때 굉장히 평가 절하된 도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잠깐은 한 시간 동안 담소를 나누면서 우리만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것, 또 우리만 갖고 있는 새로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들 이런 것들로 볼 때 김포가
그 평가절하된 어떤 도시의 가치들을 최소한 민선 7기에서는 좀 복원시키고 두 배로 올려내는 것이 민선 7기의 시정 최종 목표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 시민들께서 참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